스스로 잘 보냈어요. 전부 다 오랜만에 뵙고. 연휴가 많아서. 아유, 대표님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예. 이쪽으로. 잠깐만요. 네. 네. 됐습니까? 예. 또 오늘 축하합니다. 안녕하세요. 원내대변인. 아유, 축하합니다. 뭐, 아, 훌륭한 분들이 이래 또 새로 책임을 맡아서 기대가 큽니다. 네. 같이 사진을 다, 같이 한번 찍고 앉아서 뭐 또 이야기하죠. 됐습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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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먼저 손님이시니까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홍익표 대표님, 원내대표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하고는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같이 활동도 했고 또 뭐 예결위에서도 같이 활동했고 국회 10년 이상 의정활동을 하면서 우리 홍익표 대표님의 인품이나 또 역량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원칙과 또 상식 그리고 합리적으로 또 일 처리하는 것을 제가 쭉 지켜봐왔고 또 이번에 원내대표 선거 과정에서도 민당 의원님들이 홍익표 우리 대표님의 그런 역량과 인품을 평가해 주셔서 또 많은 분들이 홍익표 대표님을 지지한 것으로 이렇게 제가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 홍 대표님하고 저하고 21대 국회를 마무리하는 그런 중요한 그 책임을 맡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어려운 현안들이 그 뒤로 많이 밀려 있습니다. 이 그 상당히 여야 간의 대화와 타협이 필요한 그런 법안들이라든지 또는 연말 예산 또 선거법 등 국민들이 그 정말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중요 현안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홍익표 대표님과 함께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또 민생을 위한 일에는 서로 정말 여야를 떠나서 국민을 위해서 일한다는 자세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런 정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협상 과정에서 서로 역지사지하면서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또 서로 그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이런 그 과정을 통해서 21대 국회 그동안 국민들 기대에 못 미쳤다는 많은 그 질책을 받았는데 마무리 단계만이라도 조금 더 나아진 그런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공개적으로 제가 대표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국회가 국민을 위한다는 그 같은 그 목표를 가지고 일을 하면서 치열하게 다투고 논쟁할 그런 필요가 있는 이슈나 아젠다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은 치열하게 우리가 논쟁하고 또 서로의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작은 국회 의사일정이라든지 이런 것 가지고 서로 불필요하게
갈등하고 이런 모습은 국민들이 기대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대표님하고 통 크게 또 그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그런 그 협상 파트너로서의 자세를 그 견지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고 또 홍 대표님께도 그런 관점에서 같이 일을 했으면 하는 또 기대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으신 우리 홍익표 대표님께 축하와 또 국민적 기대를 함께 오늘 첫 대면하는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대표님을 비롯한 또 우리 박주민 수석 부대표님도 정말 열정적으로 일해오시는 모습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이양수 수석 부대표님과 원만하게 협상을 잘 해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축하를 드립니다. 또 윤영덕 우리 원내대변인께서도 제가 짧은 시간도 정무위에서 같이 일을 해보면서 되게 그 균형이 잡혀있고 또 사안을 그 핵심을 잘 이렇게 보고 계신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대변인들을 하고 자주 소통을 하고 여야 간의 어떤 대화와 타협을 더 적극적으로 하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윤재옥 원내대표님께서 따뜻하게 그 격려와 그 환영의 인사를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 대로 윤재옥 원내대표님하고는 행안위에서 함께 의정활동을 했던 경험이 있고 또 지난 3대에 걸쳐서 계속 의정활동을 지금 세 번째 하는 동안 같이 있었기 때문에 누구보다 이 윤재옥 의원님께서 굉장히 그 훌륭한 인품과 그리고 오랫동안 경찰 공무원 계시면서 가지고 있는 정책에 대한 해박한 이해와 그리고 아주 꼼꼼하게 일을 하셨어요. 그런 면에서는 제가 같은 의정활동을 하면서 아, 참 본받아야 될 부분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여당의 참 소수 여당이지만 여당의 원내대표가 굉장히 어려운 자리인데 원내대표 맡으셔가지고 큰 무리 없이 원만하게 그 여당도 이끌고 계시고 우리 야당하고도 협의에 늘 적극적으로 임해주고 계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윤재옥 원내대표님과 잘 협의해서 국회가 21대 국회가 남은 기간 동안 중요한 법안들을 좀 처리하고 국민들에게 희망과 기대를 드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가 해야 될 몫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 국회가 마지막 그 회기에 이르면 그 밀린 법안들 처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각 상임위별로 법안 처리가 지연돼서 어떤 법 같은 경우는 매우 중요한 법안인데 논의조차 못한 법안들도 있고 또 그 국민의 실생활 관련돼서 매우 절실한 법안인데 여야가 큰 차이가 아니라 작은 차이 때문에 통과가 되지 않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작은 차이는 좀 넘어서서 큰 틀에서 합의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법들은 저희가 시급하게 그 법안 소위를 통해서 다뤄서 국민들의 어떤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그러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당에 이번에 그 이양수 수석님과 우리 박주민 수석인데 이양수 수석님은 제가 행안위 때 잠깐 그때 뵀었던 기억이 납니다. 굉장히 이양수 수석님도 그 저 합리적이시고 꼼꼼하게 일을 처리하시는 분이라 우리 박주민 수석하고 자주 뵀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원내대표 간의 협의보다 두 수석부대표 간의 협의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두 수석부대표 간의 화학적 결합이 잘 맞으면 굉장히 좋은 성과를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전재 의원님은 그 잘 아시는 것처럼 율사 출신에 아주 합리적으로 누구보다 그 논리적으로 이 현안마다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정의용 실장님은 사실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21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제일 좋아하는 초선 의원 중에 한 명입니다. 개인적으로 아주 좋아하는 정의용 의원님이신데 또 이 자리에 되니까 또 다른 의미로 반갑습니다. 여야가 서로 간에 그 원내 수석 또는 부대표들 간에도 접촉을 좀 면을 넓혀서 의사소통을 하겠고요. 그러니까 큰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치열하게 토론하겠지만 불필요하게
반대를 위한 반대라든지 작은 차이를 너무 확대해서 성과를 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식의 국회 운영은 저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윤재욱 의원과 윤재욱 대표님과 잘 상의해서 21대 국회가 효율적으로 마무리해서 국민들에게 그동안 좋은 성과를 내지 못했지만 마지막 마무리만이라도 그래도 잘했구나라는 말을 마지막에 들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비공개? 네. 비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 협조 부탁드립니다.